안녕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찾아온 봄봄봄봄봄이었어요. 믿고 듣는 한봄, 미트봄 한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혼자 진행하는 손트라 쇼케이스 이렇게 또 오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사실상 오기 전에 너무 긴장도 되고 그렇지만은 오늘 손태진님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근황은 히트곡을 제조를 하시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께 노래 코칭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명곡을 한 곡을 받아서 신곡을 조금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가을이나 올해 안에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진짜 예뻐져요라는 제 신곡이 있는데요.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뻐져요라는 제 신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작년에 나온 곡이고요. 설운도 선생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해 주신 아주 제목 그대로, 진짜 예뻐져요라는 그대로 예쁜 곡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모두 모두 진짜 예뻐지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나이도 어려 보이고 청춘이 돌아와요. 젊음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만 하면 진짜 예뻐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요.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봅시다. 무얼 망설이나요? 한번 시작해봐요. 당신은 사랑이 넘칠 거예요. 예뻐져요. 나이도 어려 보이고 청춘이 돌아와요. 젊음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만 하면 진짜 예뻐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마. 너비가 꽃을 찾듯 꽃이 너비를 찾듯 내 인생 봄날은 지금부터입니다. 무얼 망설이나요? 한번 시작해봐요. 당신은 사랑이 넘칠 거예요. 당신은 사랑이 넘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노래 한봄 진짜 예뻐져라는 곡을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진짜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에도 떨림을 아마 느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 이렇게 혼자서 제가 진행을 하는 게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소리 알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들어온 거죠? 네. 10년 동안 경남 진주에서만 활동한 한봄, 큰 무대에 대한 갈증은 없었어? 네,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10년 동안 그냥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가 매니저를 해주시고 제가 운전을 직접 하고 1인 5역을 제가 했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한창 트로트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겨서 다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제 노래를 들으시고는 왜 여기서만 머무르고 좀 올라가서 좀 성공을 하지 한번 너도 한번 오디션에 나가보라 이렇게 많이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10년 만에 큰맘 먹고 캐리어에 어머니가 삶아주신 고구마를 싣고 네 무대를 한번 네 진출을 큰 마음을 먹고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긴장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할수록 너무 성과가 좋아가지고 제가 최종 3위를 네 감사하게도 하게 되었었죠. 예예. 그리고 제가 고향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홀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워주셔가지고 예전에 20대 초반에 대형 기획사에서 네 같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어머니를 혼자 두고는 제가 서울로 와서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던 찰나에 네 그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너무 생각보다는 조금 잘 된 것 같아서 어머니도 많이 기뻐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도전하고 했을 때 어머니 반응은 네 제가 오디션에 다시 도전을 했을 때는 제가 그때 홀몸이 아니어가지고 만삭대였었는데 어떻게든 그냥 한번 나가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S본부에 오디션을 나갔다가 두 번째 도전했었을 때는 네 MBN 네 거기에 나가서 도전을 했었는데 9개월 만삭으로 제가 같이 아이와 함께 나가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셨고 제가 2라운드 때 출산을 해야 돼서 하차를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게 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봄을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곡은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제가 방금 현역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1라운드 때 불렀던 울엄마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정말 전주만 들어도 마음이 정말 울컥하고 눈물을 꼭 참고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잘 들어줘.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눈가에 이슬 맺히시네 허리 수
되어야 한다. 뭐 후병장 주군이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진성의 울엄마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저는 손트라 쇼케이스에 나온 한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문 들어왔네요. 가수가 되고 섰던 작고 큰 무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요. 제가 첫 공연을 교도소 위문 공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제가 그때 발라드를 불렀던지라 조금 발라드는 분위기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트로트를 준비해서 노래를 한창 불렀었는데 확실히 트로트를 부르니까 분위기가 훨씬 더 좋고 반응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또 최고의 무대는 아마 제가 9개월 만삭으로 아이와 함께 오디션에 도전을 했었던 그 무대가 아주 기억에 남는데요. 많은 분들도 한봄을 또 기억을 해주시는 무대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초반에는 조금 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받고 동창회나 이런 효도 잔치 이런 데 가서 공연을 또 하고 또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가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노래입니다. 제 롤모델이 주현미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처음 트로트를 입문했을 때 주현미 선생님의 러브레터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정석껏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달빛 가린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잠 못 들어요. 당신한테 자신이 없어 몰래 편지를 써요. 사랑해 까만 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울고만 싶어. 써봐도 자꾸만 보아도 뭔가 빠졌어. 사랑해요 I love you 그 한마디가 얄미운 낯설은 이름에 깜짝 놀랐죠. 바로 당신이군요. 누가 볼까 숨을 멈추고 몰래 읽어봅니다. 사랑해 까만 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울고만 싶어. 자꾸만 보아도 뭔가 빠졌어. I love you, I love you. 그 한마디가 얄미운 사랑.
지금의 달빛 가린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잠 못 들어요. 당신 앞에 자신이 없어 몰래 편지를 써요. 사랑의 까만 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울고만 싶어. 아무리 써봐도 자꾸만 보아도 뭔가 빠졌어. 사랑해요. I love you. 그 한마디가 얄미운 사랑. 감사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한봄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와, 네. 제가 혼자 진행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너무 많이 긴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사투리도 많이 쓰고 해서 조금 많이 말하는 거에 조금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많이 많이 이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손태진, 네. 손트라 쇼케이스 공식 질문. 나에게 트로트란? 나에게 트로트란, 네. 예전에는 힐링이고 행복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대나무 숲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노래를 그냥 속에 있는 갑갑한 마음을 트로트에 담아서 날려보낸다. 그런 생각으로 트로트를 많이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입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잘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시간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노래를 또 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손트라 쇼케이스 지금까지 가수 한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